아니 그 뭐야 홍구가 이제 그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기를 이겨가지고 소환권을 걸 소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오늘 이제 쓰려고 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물타기가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4월 1일날 가는 걸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구 욕할 것도 없고 예 뭐 홍구를 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고 4월 1일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추첨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지금 간다매라고 하시는데 소환권 쓰는 홍구가 4월 1일날 온대 4월 1일날 오라고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예 내가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생은 한방님. 예.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같이 이제 그 뭐야 소환권 쓰는 사람 홍구랑 같이 말을 잘해가지고 4월 1일날 올라가기로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얼굴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난 진짜 좀 창피한 게 진짜 왜 가라고 투표를 해놓고서는 홍구만 가가지고 왜 부르냐고 이렇게 테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건 좀 아니다 진짜 이건 좀 진짜 좀 많이 부끄럽다 진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창피하더라. 우리가 창피하라고 하는데 창피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창피하지.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진짜 이 팬클럽 채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로 좀 많이 창피했습니다. 정말로다가 예 정말 좀 많이 창피했고 여기에서는 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내가 이제 또 방종하고 이제 차키 들고 이제 가니까는 왜 부르냐고 이렇게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소름 돋았습니다. 소름 돋았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4월 1일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또 효근 지단님께서 또 하나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 이틀, 아, 내일이네요, 내일이네요. 예, 내일인데,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내일인데, 내일 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GTA, 회장님 팀이랑 우리 팀, 5대5로 갔다가, 예, GTA, 내기를 할 건데, 이게 5대5 대전이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분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은 일단 접속을 하세요. GTA 접속을 하시고, 좀 스카이프로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 이게, 정예 멤버를 좀 만들 수 없는 게, 흥민이랑 민국이 형님이 껴있습니다. 예. 흥민이는 게임 센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약간 믿는데, 민국이 형님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믿음이 가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국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이고 GTA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술 먹으면은 뭐, 뭐든지 다 잘하기 때문에, 술을 먹이고 GTA를 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 게임 센스 타고 났지 않습니까? 게임 센스 얼마나 잘 타고 나왔길래 제가 프로게이머까지 했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게임 센스 하나로, 예? 밥 벌어 먹던, 밥 멀어, 밥.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진짜 이런 허언증 얘기할 때마다 너무 창피하다, 진짜로. 아니, 일단 여러분들, GTA 좀,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예. GTA 좀 들어오시고, 아니 이게 5대5 대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멤버를 오늘 최정예 멤버를 뽑은 다음에 5대5 실험으로 한번 시청자분들이랑 5대5로 한번 붙어봅시다. 예, 한번 붙어보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왠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개빵입니다. 만개빵. 예, 만개빵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만개가 애 이름도 아니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우리 보보봉님께서 또 3개 팬가 감사드립니다. 예, 만개빵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는 만개 제가 또 다 처먹으면 이거 또 갑질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재밌게 하기 위해서 3명 우리가 만약에 이겼다. 만약에 이기면 3명에서 사다리를 타서 혼자 몰빵을 하는 게 어떤가. 일단은 이렇게 제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예. N분의 1로 3분의 1로 나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럼 재미없죠.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예. 몰빵을 해야지 존나 재밌죠.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근데 회장님이 이게 벌칙이 존나 센 거라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어. 일단 마라도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일본 가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아, 맞다. 시청자 두 분은 이제 제가 또 따로 챙겨드려야죠. 당연히. 예. 시청자 두 분은 따로 챙겨드려야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괜찮을까? 시청자 두 분은 어떻게 챙겨주면 좋을까? 회장님 참가자는 이기면 외식 상품권 준다는데 너는 뭐 있냐 상품. 나는 치킨 기프티콘을 줄게. 회장님은 왜냐면 클라스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식 상품권을 주는데 나도 똑같은 외식 상품권인데 치킨을 주면 되는 거잖아. 똑같이 외식 상품권. 똑같이 외식 상품권인데 치킨을 나가서 외식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은 참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가자. 와쿠티? 와쿠티는 뭐 달라고 하면 주지. 우리 또 채팅 프로 CVR님께서 또 한파팅까지 감사드립니다. 아니 서포터까지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친구 추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택배 상하차 시킨다 했다고? 일단 이거 좀 풀죠. 택배 상하차? 아하. 오케이, 알겠어. 일단 친구 추가 일단 좀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친구 추가 막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좀 잘하는 사람으로 갔다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레벨 기본적으로 일단 바라고.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조금 이따 흥민이도 다 같이 올 거예요. 왜냐면 팀이기 때문에 같이 뽑아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스카이프로 온다 이 말입니다. 가자. 레벨 보면 대충 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벨 보면 대충 안다. 여러분들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진짜 우리 팀이 이긴다, 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킥뷰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찰랄라하게 또 드리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자. 레벨 스타로 따지면 레더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일단 온라인으로 가야 되지. 온라인으로 가서 온라인으로 간 다음에 같은 팀에 스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아이, 그렇게 안 하게끔 내가 이렇게 잘 해놔야지.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에 진짜 완벽하게 해야지. 완벽하게. 저 만개빵인데 완벽하게 해놔야지. 레벨 커트라인이 100이다. 그 이하는 받지 마. 오,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100 이상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그, 최고 레벨이 몇입니까, 여러분들? GTA? GTA 최고 레벨이 몇이에요, 여러분들? 3, 120, 뭐? 최고 레벨이 없다고? 아, 그냥 계속 올릴 수 있나 보네. 무한이구나, 무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GTA가 실력이 있나? 그냥, 그, 내가 봤을 때는 GTA를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운전 실력만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나? 실력이 있어? 아, 그래? 오케이. 랩지한 무기도 있어가지고 랩이 무조건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00 이상은 핵 유저 의심이라서 100에서 400. 아유 괜찮아. 어차피 뭐 핵만 안 걸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장탄입니다. 그때 그 멤버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때 그 멤버들은 이제 급식이었는데 그때 그 멤버로 그 멤버들로 하면 무조건 저. 안돼 안돼 안돼. 아 아직도 제 차가 있네요. 좋습니다. 근데 5대5는 뭘로 5대5 내기인데 5대5 내기 하는게 있다는데? 5대5 내기 하는게 있다는데? 그 뭐야 뭐 그 전쟁모드인가 그게 있다던데? 데스매치 맵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맵에서 한다고 들었어. 잠시만 일단은 여러분들 GTA 들어온 김에 좀
드라이브 좀 하도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또 GTA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 또 좋거든. 진짜 스트레스 다 풀거든. 왜냐면 이제 현실에서는 운전 실력이 안 좋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렇게 GTA 하면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아, 친구 추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홈을 눌러야 된다고? 오케이, 잠시만. 홈을 누른 다음에 보자. 홈을 눌러서 소셜 친구 친구 요청으로 가면 되지. 친구 요청으로 가서 예, 그걸 어떻게 보냐? 레벨을 어떻게 보냐? 잠시만. 레벨을 어떻게 보지? 현재 레벨을 어떻게 봐? 아, 88이었던 거야? 아까 전에? 그러면은, 아닌데? 아니, 여러분들, 암 걸린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 레벨을 어떻게 보냐고, 상대 레벨을 어떻게 보는데. 176 회원? 얘가 176인 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 아는 척만 하고, 이게 GTA 들어와 보니까 GTA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모르는 것 같네요. 일단은 흥민이 오면은 뭐 흥민이한테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흥민이가 GTA 잘하니까. 흥민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들어오라고 전화해놨었는데. 뮤즈 친추 좀 해줘. 나 100 넘어. 뮤즈? 아 이거? 오케이 수락할게. 스카이프 무조건 돼야 돼요. 예. 무조건 스카이프 돼야 됩니다. 무조건 스카이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진짜 GTA를 존나 잘하는 사람. 그렇게 뽑아야 돼. 여러분들 어때? 그래픽 어때요? 그래픽 좋아요? 그래픽 좋다고? 오케이. 일단 흥민이 GTA 들어오면은 바로 흥민이한테 전화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스카이프? 오케이, 스카이프 안 켜져있어. 쿵투기 어서와라. 가자. 스카이프 스카이프. 나 스카이프 켰어. 예. 예, 형님. 아니. 저도 게임을 민구 형이랑 저랑 따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형님? 그치. 왜? 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돼요? 왜? 아,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아니, 민구 형이 안 깔려져 있어? 네? 민구 형이 GTA 안 깔려져 있어? 깔려있어요. 깔려있는데, 일단 저도 위에 올라가야 되고. 오케이, 빨리 해, 그러면. 이거, 민구 형이 배터리 사러 가서 잠깐만, 이따가. 오케이, 빨리 GTA 들어와, 그러면. 네. 야, 근데 너 이거 5대5 그, 데스매치 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큰일 났네. 얘도 안 해봤다는데? 연습하면 되죠. 그래? 아니 일단 정예 멤버 딱 두 명만 뽑고 그럼 빨리 연습을 해야겠네. 네, 두 명 뽑고 연습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콜 콜 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형님도 안 해봤잖아요. 그니까. 아니 나는 안 해봤으니까 이제 너가 할 줄 알고 해본 줄 알고 알았지. 나한테 맡기려고 한 건데 그러면. 그렇지. 이거 그러면 그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네 두 명을. 그 그치. 사람들을 좀 믿어야겠네. 아니 근데 형님 그 무기는 다 있어요? 이거 뭐 무기전이 있던데, 칼전이 있고 뭐 비행기전이 있고 막 그렇던데. 몰라, 정확한 거 모르겠어. 아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존나 잘하는 사람을 스카이프로 초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봉준아 친구 추가 받아라. 레벨 377이다. 와 씨발 377? 오케이 그런 사람. 네 뭔데? 잠시만. 377? 친구 요청 아이티. 다시 한번 말해. 네 아이디 뭐라고? 네 아이디 뭔데? 1게임이야 네 아이디 뭔데? 잠시만. 이거 형님 만렙이 천렙이라는데요? 만렙 무한이래 무한. 무한이에요? 1게임이 저놈 회장님 팀이라고? 와 존나 소름돋네. 저 새끼 회장님 팀인데 우리 그 여기에 가입하려고 했던 거야? 와 스파이 아, 빨갱이들은 처단해버려야 됩니다. 와 스파이 존나 많은데 개소름돋는데? 아 그 스파이 형님 잘 골라내 색출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냥 밀어버려야 됩니다. 와 1게임이 회장님 팀이라고?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와 대박인데? 아니 친구 추가 좀 여러분들 많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잘하는 사람들 친구 추가 좀 많이 좀 해줘. 저 위에 올라가게. 여기 관심들 이거 봉준형 스카이프 연결해놨으니까 가르쳐주게.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네. 그래? 야 너 스카이프 들어와봐. 그러면 매체에다가 스카이프 적어봐. 매체에다가 스카이프 적어봐. 어? 안 기본띠가 아니라 오케이 스카이프 아이디야? 오케이 잠시만. 얘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얘 회장님 팀이라는데 빨리 그거 뭐야 GTA 들어오십시오. 얘한테 전화해볼게. 와 얘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몇 살이십니까? 봉준씨. 예. 안 들려요. 몇 살이세요? 안 들려요? 봉준씨 안 들려요. 다시 통화할게요. 와 목소리 뭐지? 목소리 졸라 좋은데? 여보세요? 들려요? 봉준씨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안 들려요 김봉준씨. 뭐야? 아니 얘만 안 들리냐 왜? 다른 사람이랑 스카이프 할 때 다 들렸는데? 약간 좀 말투가 좀... 야! 들리십니까? 들려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요? 그럼 나가 이 새끼야! 나 들린다. 아 나 존나 빡치게 하네 진짜 씨. 좀 그 뭐야 스카이프로 좀 진짜 가르쳐 주실 분. 데스매치가 뭔고 데스매치가 뭐고 그 다음에 GTA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실 분. 저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예 저희를 진짜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 요밍이 어서와라. 요밍이 하나 고맙다. 진짜 능력자 없으십니까? 능력자? 어 흥민이 데스매치는 한 번도 안 해봤대. 어 데스매치래. 5대5 데스매치. 아 그 뭐 전쟁하는 게 있다는데? 5대5 데스매치라네. 없나? 아무도 없나? 역캠 시간이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도 없대? GTA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 모드가 많아. 무슨 모드로 갈 건지 데스매치로 갈 거라니까. 데스매치 그 전쟁 그 모드가 있다며. 어 잠시만 보자. 나 KOR KMJ7423 랩 230이다 친추 좀. 오케이 친추 받아야겠다. 오케이
232? 232면 존나 높은 거잖아. KOR, 뭐 KOR 뭐 어쩌고? KOR 뭐라고? 이건가? KOR 오리온? 이거 일단 받아야겠다. 뭐라고? 곰탱이 레벨 3, 300이라고? 곰탱이? 곰탱이? 곰탱이 안 왔는데 내 친구 추가. KMJ? 아 이거 오케이. 받았어. 232 일단 받았어. 232 일단 받았고, 그 다음에, 곰탱이. 곰탱이 없어, 곰탱이. 곰탱이 없네. 아, 진짜 우리를 인도해줄 그 정말 차랄라한 사람이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 스카이프로 좀 이렇게, 너 누구야? 니 뭔데? 뮤즈. 야, 니가 좀 알려주면 되겠다, 뮤즈야. 뮤즈야, 니가 좀 알려주면 되잖아. 어? 스카이프로 갔다가. 스카이프로 갔다가 니가 좀 알려주면 되잖아. 어? 안 들려? 말? 안 들리냐고. 어? 스카이프로 알려주면 되잖아. 아, 미안하다. 스카이프로! 아, 나 스카이프가 없어? 아, 씨. 그러면 너는 연습상대로 해주면 되겠다, 연습상대. 연습상대로 해주면 되겠다. 일단 한 대 맞고. 오늘 연습상대 해줄게. 오케이. 니가 연습상대 해줘. 일단 한 대 맞고. 오케이. 얘가 상대방으로 일단 연습상대. 뭐야. 나를 때려? 죽어? 뭐라고? 잠시만. 일단 오토바이 컨트롤 시험 보죠, 형님. 컨트롤도 좋아요. 컨트롤이 진짜 좋긴 해야 돼. 진짜로. 친구 추가 받아준 애들 빨리 일로 와봐. 곰탱이? 오케이, 잠만. 곰탱이 안 왔는데? 아, 여깄다, 곰탱이. 랩 230이네. 오케이, 좋아. 넌 누구니? 너 다시 왔네? 쏘지마. 야, 그거 뭐야, 무기? 야, 그거 나 줘! 버려봐! 야, 그거 버려봐! 와, 그거 뭔데, 그거? 나도 가지자! 나도 한번 싸보자! 어? 나도 한번 싸보자고! 아니, 나도 한번 싸보자고! 그거 버려봐라고! 아씨, 죽어, 그러면, 씨. 아, 저거 랩 제한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하. 아니, 그래도 랩 제한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나, 하게끔 했어야지. 씨발, 오토바이 이게 뭐라? 존나 빠른데? 아! 어허. 친출 받은 사람들 다 일로 와봐. 습격해서 레벨 올리고 무기 상점 가가지고 무기 사는 게 제일 우선이다. 아니, 무기 사면 뭐해? 레벨이 안 돼서 그거 하는데. 뭐야? 이 새끼 잠가놨는데? 아이씨. 새끼 잠가놨어, 나 못하게. 그럼, 씨발, 그럼 오토바이 부수면 되지, 그러면, 뭐, 씨. 오토바이 부수면 되지. 니가 내 못하게 했으니까 오토바이 부수면 되지. 아! 아, 하지마. 미안. 안 할게. 누군데? 니 누군데? 간등 서면 돼라고. 하지마. 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간등 서면 돼. 뭐라고? 여러분들, 레벨 높은 사람들, 친추 받아달라고, 아이디 닉네임 적으시면서 친추 받아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추 받겠습니다. 예. 제가 친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단 여기 좀 숨어있어. 일단 콩벌레만. 뭐라고?
레벨 120 칼리셔. 칼리셔? 오케이. 칼리셔. 성깁 917 294. 오우씨 존나 레벨 높은 애들 진짜 많네. 어. 짐레이? 오케이. 짐레이 한번 찾아보자. 짐레이너. 어, 여기 있네. 짐레이너. 오케이. 너 받았어. 짐레이너. 오케이. 짐레이너 받았고. 근데 너, 형님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들이 지금 뭐, 아이디 말씀해주시면서 레벨 180이다, 200이다, 뭐 이러시는데, 그, 이거 확인을 못하는데, 그냥 구라로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진짜 실제로 만나보면은 레벨 막 30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멀티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어. 야야야, 일로 다 모여봐. 친구 추가 받은 애들. 어. 오, 씨, 뭐, 뭐야. 뭐, 헬리콥터 소리 나는데. 오, 곰탱이! 오, 곰탱이! 아하, 이게 뭐라, 이게 뭐라. 곰탱아! 곰탱아! 오, 넌 누군, 오, 흥민이다. 오, 깜짝 놀랐네, 씨. 어, 흥민이 어서와라. 어, 흥민이 어서와라. 흥민이 어서와라. 흥민이 어서와라. 흥민이 어서와라. 아. 잠시만, 흥민이한테 이거, 일단, 그거 뭐야. 흥민이 스카이프 좀 받으라고 해줘. 어, 왔다. 어, 나 좀 태워줘, 나 좀 태워줘. 흥민아. 왜요? 흥민아. 네. 집에서 들어왔어? 네. 오케이, 가자. 야, 그, 뭐야. 두 명만 뽑으면 돼, 두 명만. 두 명이요? 어. 진짜 잘한 사람으로 뽑아야 돼요. 그치. 네. 일단은 이 곰탱이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아, 여러분들 헬기 그, 나도 태워줘요 저거. 곰탱이 일단 그 헬기 시험 능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탱아 일단 흥민이도 같이 태워. 흥민이도 같이 태워. 나도 이, 태워줘. 여기 있어요 여기. 이런 미션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 일단은 오 헬기 조종 잘해. 헬기 조종 잘합니다. 조종 잘하고 일단 곰탱이 레벨 300이거든요 조종 잘한다. 곰탱아! 공군! 아! 이 새끼 탈락입니다. 아하. 봉준영 다시 태워! 가, 임마! 아! 야, 민국 형님 왜 안 들어와? 민국 형님 들어오셨는데? 스카이프 안 들어오셨어요? 잠시만. 민국 형님 초대하겠다. 또라이 스카이프 들어와 있어. 저 사람 방송 끄고 그거 하고 있나 보다. 아, 돈으로 매도하면 이거 연습하고 있나 봐. 못 이기는데. 곰탱이가 죽인 거 아니라고? 곰탱이 일단 뽑자고. 그래, 일단 빨리 모아서 연습을 해. 형님 들어오셨어요, GTA? 형님 어디 가야 돼? GTA 그거 가... 저스틴 비봉 찾아가지고 오면 돼요. 저스틴 비봉. 아니 그 뭐야, 형님 저랑 친주 돼 있어요? 있을걸? 돼 있다고? 어. 오케이. 곰탱이. 야, 곰탱아! 아프리카 채팅 쳐봐. 아프리카 채팅 쳐봐, 곰탱아. 야, 이거 뭐야? 그래, 곰탱이 스카이프 되면 바로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곰탱아, 스카이프 채팅 좀. 아니, 스카이프 채팅이 아니라. 일단, 이 앞에 한 명 왔는데요. 어, 얜 누구야? 야, 너 내려봐, 너 누군데? 니 뭔데? 야, 일단 검사해봐, 일단 검사해봐. 어, 일단 검사해봐. 뮤즈 쟤는 스카이프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 어, 흥민이가 좀 이렇게, 어, 검사를 해봐. 누군지. 아니야, 쟤는 뭐, 쟤는 연습상대야. 걔 나도. 어, 어 연습상대, 오케이. 어, 연습상대. 일단, 여기 차 안에 있는 사람 내리라고 하라니까, 빨리. 태호, 빨리 내려, 이 새끼야. 뭐냐, 임마. 후딱후딱 움직이라고, 임마. 빨리 나 빨리 차 안에 있는 사람 빨리 내리라고 하라고. 지금 빡치니까, 진짜. 어, 내렸네. 어, 얘 뭔데? 여자야? 뭐야, 이거. 아니 얘 왜 아이디가 안 떠? 아 잠깐만 죄송한데 어 죄송합니다. 얘 왜 아이디가 안 뜨는데? 곰탱이. 아 얘 곰탱이야? 야 아, 곰탱아! 얘가 곰탱이구나. 야 곰탱아 너 아이디가 뭔데? 니 아프리카 아이디가 뭔데? 어?
이 아프리카 아이디 뭔데? 뭔데? 이 아프리카 아이디 뭔데? 저는 어? 오 일단 복장은 아프리카 아이디 뭔데? 복장은 합경인데요 형님? 어 제가 오 이 아프리카 아이디 뭐야? 야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이디를 말해라. 우리 아프리카 아이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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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프리카 아이디 뭐냐고? 말을 못하는데? 이게 말을 못하는데? 뭐지 얘? 어 말해줬다. H 잠시만. 오. HZG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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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스카이프 돼? 곰탱아? 곰탱아 너 스카이프 되니? 어? 곰탱아 너 스카이프 돼? 어 짐 레이너 왔어요. 짐 레이너 짐 레이너? 오케이 네. 일단은 이거는 뭐 정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해도 된다 곰탱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일단 스카이프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스카이프. 그치. 우리를 좀 가르쳐줘야 돼서 곰탱아 스카이프 되냐고.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오 스카이프! 오 스카이프 된다네? 형님 저분 GTA 잘 알고 잘해요. 사채업자님 방송에서도 잘해요. 오 사채업자님 GTA 완전 개고수인데 거의 에이스인 것 같은데? 예? 오, 잠시만 일단 영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연락처 추가 보냈어. 받아줘. 오 미쳤습니다. 오 개 에이스 왔어요. 예 사채업자님 방송에서도 개 잘했다고? 오 야 일단 친구 그 스카이프 초대 보냈으니까 받아줘. 일단은 그걸 빨리 받아줘. 아 사치업자리 여비서라고. 어 받았다 곰탱이 초대했어. 진짜 그분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들려요? 어 예 들립니다. 몇 살이십니까 신혜지만? 뭐라고요? 29살요? 예, 여보세요? 아 진짜요? 그 신혜님아 GTA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보세요? 뭐야? 저기요 곰탱님 1년 정도요? 아 1년? 오 레벨 지금 몇인데요? 잠깐만 이제 방송 소리 좀 끄려고. 예예예 예.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아 됐죠? 예예 예, 됐습니다. 아! 아이씨 아, 이 와중에 씨발 헬기 치고 있네. 뭐라고요? 레벨이 몇이냐고요, 레벨? 저 228이에요, 지금. 228? 와. 아니, 그, 시청자분들께서 사채업자님 방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채업자님 방에서 유명한 사람 맞나요? 아, 옛날에 같이 했어요, 옛날에. 오! 아니, 그러면 우리 멤버에 들어오실 의향 있으십니까? 모르는 거 알려줄게요. 어, 모르는 거 알려준다는 그게 아니라, 왜 대답을 회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멤버에 들어오실 거냐고요? 예? 일단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으면은 하고. 오 아니 일단은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내일 회장님 팀 5명이랑 우리 팀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서든 매치? 서든 데스 그거 하는 거 있나요? 그걸 한다고 하거든요. 예 어제 회장님 방에도 갔었어요. 아! 뭐야 테스트 보셨나요? 빨갱이는 안 됩니다 형님. 테스트가 뭐 그런 거 본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가서 도와주긴 했었어요. 아! 아니 그러면은 회장님 팀에 갈 겁니까? 우리 팀에 갈 겁니까? 그걸 딱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뿌락치시고 하면은 여기서 하고요. 오 좋습니다 아. 오케이 근데 다들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 좀 가르쳐주세요. 일단 한 명 더 뽑아야 되죠 다섯 명 하려면. 네 일단 뭐 친구 받으면은 그 랩이 다 표시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먼저 받고 아! 아 이 새끼 뭐야! 아씨 얘 뭔데? 아니 뭉개졌네 씨. 아니 저기 죄송한데 친구 삭제 어떻게 합니까? 그거 홈 눌러서 그 홈 가서 다시 하면 돼요. 소셜 가서 내 친구 여기에서 1개이 어딨어?
이게 없는데? 아! 아, 왜 그래! 아, 좀. 아, 그만해, 진짜. 왜 그러냐, 진짜로. 아, 얘 개고수라고? 저기요, 얘 잘하는 애입니까? 곰택님? 걔도 옛날에 사체방에서 계속 있었는데. 아, 진짜요? 오, 잘하는 애인가 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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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일로 와봐. 아, 진짜 쟤 개고수라고? 실력은 좋은데, 분란이 익히고 말을 잘 안 듣는다. 오! 아, 그 빨갱이는 안 됩니다. 아니야. 나 저런 애들 좋아해. 나 축구선수도 발로텔리 굉장히 좋아하잖아. 저런 애들 또 이제, 그 성장시켜 놓으면, 또 애 괜찮다고. 안 돼요. 아니야, 괜찮아. 저런 애들이 진짜 나중에 커서 진짜 큰 인물이 된다고. 아, 그래? 아, 그러면 안 되지. 아, 저기요, 공택님. 예. 죽어라, 이 새끼야! 곰택님 그 한 명 더 추천해. 어허 이거 야 뮤즈가 충신이야. 아니 그러면 곰택님 그 뭐야 한 명 더 추천해 줄 사람 없습니까? 이제 뭐 추천해 줄 사람 없는데 일단 사람 받아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두 번씩 말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아니 저기 죄송한데 두 번씩 말이 들리거든요. 아주 게임 마이크를 끌게요. 예 게임 마이크를 끄시고. 그러면 일단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곰택님. 곰택님? 예,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좀. 예.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한 명 친출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됐죠. 이제 한 번 들리죠. 예. 아. 일단은 여러 명 받아서 실력을 봐봐요. 오케이. 많이 뽑아도 됩니다. 이거 부금 어떻게 끕니까? 아니, 옵션에 이거... 라디오 끄는 거 있을 거예요. 옵션에? 잠깐만요. 아니 흥민아 왜 그래? 흥민아 왜 그러냐고. 이게 여기 타 옆에 타. 여기 설정에 오디오 가면은 설정으로 어떻게 가는데요? 그 ESC 눌러봐요. ESC? 예. 그럼 설정 보이죠? 예. 거기에 오디오 설정 있어요. 예. 라디오. 라디오 꺼요. 아 음악 볼륨. 음악 볼륨을 끄라. 아 우리 또 18개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니 이 새끼 죽여야 돼. 야 흥미야 얘 죽여야 돼. 죽이겠습니다. 얘 죽여 빨리. 잘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얘 잘한다 얘. 얘 죽여야 돼. 오 차 운전 잘한다 쟤. 쟤 뭐야? 죽여야 돼. 야 뒤집어졌다 전복됐다. 야 빨리 죽여. 오 다시 살아났다. 날지 오. 씨 얘 내가 잡으러 갈게. 죽었다 씨. 죽여. 아, 우리가 죽겠다. 아, 우리가 죽겠다. 야, 나 죽여라고. 가자. 아, 형님 이거 우리 야! 범퍼카라. 나요? 가자. 민구 형이 뭐 안 오시지? 민구 형이 있어. 민구가 자꾸 나 죽여. 아, 왜 죽이는 거야, 이거? 야, 죽여. 흥민아. 아!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요, 이 양반아. 아, 죄송합니다. 가자. 아니 이게 범퍼카도 아니고 이게 뭐람? 오 곰탱이님 왔다. 와 곰탱이님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 여기 대사관이네. 아니 야 내 차 봐봐. 일단 형님 저희가 장비가 너무 후달리는 것 같은데. 장비랑 아니 근데 잠시만 일단 한 명을 지금 더 뽑아야 돼. 쥐할못이라서 요거 멤버 빨리 구해가지고 연습을 그치,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좀 이대로 가다간 상대도 안 되고 진짜 바로 KO 나갈 것 같거든요. 성집 잠시만 SUNG SUNG를 찾자. 294 SUNG SUNG 없는데? 친구 추가 안 왔는데? 아 여기 있다. SUNG 917 받았습니다. 오케이 이분 받았고 그 뭐야 성집님 열로 오십시오. 성집님 예 성집님 열로 오시고 일단 민구 형이 빨리 오세요. 가고 있어 예 흥민아 타 빨리. 네 아 오 왜 나를 폭파시킨 거지 흥민아? 아니 아
자 일단은 좀 안 그거 하죠 형님. 비밀방을 파서 하죠. 다른 그래, 사람들도 그래.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 그 뭐야 우리만 좀 할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이거 형님이 다 친구 추가가 돼 있죠. 아니 곰탱이 만드시면 돼요. 아 그래? 곰탱이님 네, 일단 거의 싱글로 가봐요. 싱글로 파는 거. 어떻게 싱글로 어떻게 가는데요? 뭐 옵션에서 온라인 나가기 아까 누르면 돼요. 네 온라인. 잠시만요. ESC 눌러봐요 형님. ESC 온라인. 눌러서 온라인 창에 가서 GTA 온라인, 온라인 나가기. 오케이. 온라인 창에 가셔서 온라인 나가기. 오케이. 어 나 이제 왔는데. 온라인 나가기. 한 명만 딱 더 뽑으면 될 것 같다. 어 됐어 온라인 나갔어. 거기서 온라인 보면은 거기 방 만드는 거 있을 거예요. 온라인 잠시만요. 다시 ESC 눌러보세요. 네. 뭐야 이거 가서 온라인 해서 그 비공개 친구 세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비공개 친 없는데? 그 올 GTA 온라인 플레이 눌러서 오케이. 어 비공개 친구 세션. 그러니까 초대하면은 초대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고 그 친구 세션 비공개는 그 친구 추가돼 있는 사람은 자유자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하면 되겠다. 가자. 아니 흥민아 진짜 이거 지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네. 그 벌칙이 엄청 세가지고. 벌칙이 뭐냐니까요 형님. 마라도 아니면 일본 아니면은 그거 뭐야 택배 상하차야. 택배 상하차? 네. 택배 상하차 형이 해봤어요? 아 택배 상하차 안 해봤지. 저 해봤는데 그거 못해요. 중도 포기해요 하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마라도 지리네와. 아씨 내 차 또 없어졌네 두 개 다. 이제 거기서 형님이 초대하면 됩니다. 초대하라고? 그 비밀방 파졌죠 세션. 아닌데 이거 초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 친구 추가 돼 있는 애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밀 맞죠? 흥민님이 거기 친구에서 친구 목록 보면은 봉준이 있는데 거기서 친구 참가 누르면 돼요. 아 그래요? 형님 딱 멤버들만 친추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를 자르던지 해야죠. 그래? 모르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잖아. Hello, this is Morse Mutual Insurance. 잠시만. Okay. 아니 그러면은 그 친구 정리가 아니라 내가 초대를 하면 되겠다. 다시 나가서. 예, 그렇게 다시 나가서 보면은. 어, 다시 나가서 세션으로 파면 돼요. 초대 세션으로 만. 초대 세션으로 파면 되겠다. 초대 세션으로 파서 민국이 형님이랑 곰탱이님이랑 그 다음에 흥민이 그리고 네. 한 명은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 명 누구 하고 한 명 누구? 연습 상대도 구해야 돼요. 일단 여러 명 구하죠. 한 명 말고. 일단 그러면은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 친구 추가 한 다음에 다시 이해해야 되네. 근데 성필이? 궁금한 게 곰탱이 형님 그 뭐지? 네. 이게 레벨이 좀 딸리고 무기가 딸려도 이길 수 있나요? 이게 일단 랩이 120 이상은 다 똑같아요. 아. 120 이상은 똑같고 그럼 네, 이하는 좀 약해요? 또 체력이 20 레벨마다 오르는데. 100레벨이면은 일단 체력이 제일 많죠 캐릭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랩을 올리던가 아니면 하든가. 랩 올려야겠네. 좀 많이 불리하긴 하네. 우리가 3명 다 레벨이 낮으니까. 우리가 레벨이 다 낮아서 존나 불리한데? 일단 성필이 초대해야겠다. 성필이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잠시만요. 이거 여기서 초대 어떻게 해요? 거기 ESC키 눌러서 예. 친구로 가봐요. 친구 예. 친구 보면은 그 목록에서 누르면은 그 친구 초대가 있어요. 아 오케이. 레벨 제한을 두고 게임 초대 전송 이거를 하면 되지. 예. 그 다음에 곰탱이 게임 초대 그 다음에 이거 민국이 형 게임 초대 뿌랑이 나 CARB 어 그거 맞아. 어 뭐야 성집이 개구라쳤네. 성집이 76이네. 아 이 새끼 구라쳤네 성집이. 형님 빨갱이는 안 됩니다. 아 나 이 새끼 성집이 176이라 했더니 씨발 성집이 76이었네. 아하 성집이 새끼 씨. 아니 그 5대5 서든 그거 하려면은 상대팀 5명도 있어야 되죠 곰탱님. 그렇죠. 아니면 그냥 온라인에서
아무나 랜덤으로 걸려서 하든가. 아 그럼 랜덤으로 걸려서 하면 되겠네. 그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안 차면. 아 그럼 일단 해보죠 그렇게. 시청자들 뭐 하라고? 아 그래? 오케이 시청자들 일단은 많이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차피 그럼 시청 만들어서... 친구 요청 다 받을까요 그러면 일단? 친구 요청 다 받을까요? 곰탱님? 저도 랩은 좀 일정 이상 되거나 뭐 잘한다는 사람 위주로 받아봐요. 그걸 볼 수가 없잖아. 일단 무조건 레벨 보고 뽑아요. 이거 일단 뭐 친추 다 하고 그 안에서 또 뽑으면 되니까요. 방 만들어서. 그래 일단 받은 다음에 어차피 내가 초대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 그래 어차피 다 받은 다음에 내가 초대를 하면 되니까. 매너 있는 애들만 초대하면 되니까. 어차피 신추 다 받으면은 랩은 다 나오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많이 하면은 좀 시간 있다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여기서는 그걸 못 본다네 형님들. 레벨을 못 본다네. 다 친구 추가를 받고 나서 레벨을 볼 수 있다네. 아 나 이 차가 근데 더 멋있다. 이 차 타고 다녀야겠다. 우리도 간지나게 유니폼 다 맞춥시다 형님. 아니 지금 일단 연습 좀 해보고. 어 연습하고 왔고 뒤로 일단 다 우리 근데 진짜 레벨부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레벨 어떻게 올려? 이틀 만에 빨리 그래. 올려도 올릴 수가 없어요. 뭐 하루 종일 하지 않는 이상. 그래 하루 종일 하지 않는 이상 무너진다는데 어쩔 수 없지. 레벨은 어쩔 수 없다. 아니 그 뭐지? 문태인이 이거 그럼 실력으로 커버가 가능합니까? 이 레벨로? 뭐 어차피 레이서 뭐 뭘 할지 모르겠는데 네. 또 잘하면 이길 수는 있겠죠. 무기빨 안 타는 걸로 하면 되겠다 대결을. 여기 총싸움 같은 거 보면은 네. 무기를 땅에서 먹어서 싸우는 거예요. 오. 땅에 종류별로 막 여기 떨어져 있는데. 아 아이디 빌려라고. 아이디 빌리는 게 되잖아. 아니 근데 모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모드요? 그 우리가 그 5대5로 하는 모드를 뭘로 해야 돼요? 그 여러가지 뭐 레이스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요. 네 그니까 그 전쟁 모드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일단 해봐야죠. 어 사람 모아서 하나씩. 오케이. 아! 어 미안합니다. 아야 여기 좀 태워줘요. 타. 일단 드라이브 좀 하자. 아 스트레스 받는다. 아 드라이브 좀 하자. 아 해변가로 갑시다 형님. 비키를 보러. 고속도로 좀 타자. 고속도로 좀 타자. 아 오늘 천안 갈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아 진짜 천안 실제로 못 갔던 거 GTA에서 가야겠다 천안으로. 아 오케이 운전 개지렸고. 아니 근데 실제를 좀 차를 몰아보니까 GTA에서도 이제 운전을 좀 잘하게 되네. 어 그거 형님 그 현실 구분 안 되면 안 되는데. 어 봐봐 이렇게. 아. 나중에 K5 타다가 형님 GTA처럼 몰면 안 돼요. 아하. 봐봐 이거 봐봐 운전 괜찮게 하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범퍼카니까 이게. 어 그래도 이제 시원하게 달리니까 좋네.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잖아 달리잖아. 아 비오니까 좋다. 비오는데 오픈카. 아니 근데 비오니까 오픈카 비오는데 오픈카를 들고 나왔네 씨. 어 멤버 한 명 멤버 두 명 두 분이 진짜 중요하겠다. 어 일단 곰탱님은 무조건 학장 짓자. 네. 아 일단 아하 이중 추돌 사고 일어났네요. 일단 이 여기까지 그거 하고 친구 초가 좀 더 받아야겠다 잠시만요. 오케이. 친구 추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로 아 뭐야 흥민아 뭐해? 아 고쳐주는 거야? 네. 아 놀래라 난 또 부시는 줄 알았네. 아 고치고 있어. 어. 고치고 있다. 미안. 잠시만.
멤버부터 빨리 구합시다. 멤버가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온라인 이거 나가가지고 온라인 나가고 친구 추가 다 받은 대로 거기로 다 오라 하면 되겠다. 오케이. 친구 추가 네. 친구 받은 사람들은 다 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다섯 명 뽑아서 한 명만 더 뽑아서 팀을 꾸린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다. 가자. 비공개 친구 세션. 비공개 친구 세션으로 가면 되죠? 예. 오케이 가자. 응? 아니지. 비공개 친구 세션으로 가면 되지. 일일이 초대할 바엔 이게 더 빠를 거예요. 맞아. 왜 그래? 답답한 새끼라뇨 여러분들. 이게 더 빠르다니까.